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좋은 음질에 편의성까지 더한 블루투스 이어폰 모비프렌 GBH-S730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들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선으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끊어짐이 발생하거나 재생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S730의 경우에는 12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하루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S730 전용 앱을 이용하면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내용들을 음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S730은 넥밴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착용감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좌우 유닛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내장했습니다. 그리고 넥밴드 부분은 약간 딱딱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는데 조금 더 탄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닛을 살펴보면 광택이 있는 소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플레이와 볼륨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한 번이나 길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다기능 버튼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원을 끄고 켜거나 전화를 받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유닛의 안쪽을 살펴보면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USB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마이크와 충전 상태를 확인해 줄수 있는 LED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을 살펴보면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최대 5시간 정도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모양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전 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한 MP3 파일 재생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삭제되었습니다. S730에는 자동 줄감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부에 깔끔하게 수납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의 크기는 작은 편이었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어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비프렌 GBH-S730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넥밴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서 착용감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된 편이어서 아재 같은 느낌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비프렌 SM이라는 전용 앱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넥밴드 부분에 탄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비프렌 GBH-S730은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